그 다음에 이제 법성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성이 원흉 무이상, 법성이 원흉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법성이라고 할 경우는 우주만법의 본성이라고 해서 법계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쓴 겁니다. 법계가 바로 법성입니다. 법성. 법성사 절도 있죠. 법성이란 말은 우주만법의 본성이다. 법성을 달리 말하면 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주만법의 본성을 바로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법성이라는 말 자체가 우주만법을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의 근본 되는 본성이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조 만유라 마음이 만유를 창조했거든요. 불교에서는 전지전능한 조물주나 절대 유일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창조했다고 이렇게 심조 만유를 말합니다. 우주만유는 마음이 창조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법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법계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금 의미한 거라요. 마음에 대한 그런 깊은 진리를 법성계 이게 전체가 몇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30이죠? 37은 21, 210자인데 210자가 전부 다 법성계의 내용인데 210자니까 얼마 되지도 않죠. 반야심경은 260자인데 반야심경보다 더 작은 분량입니다. 그래도 하엄경의 진리를 잘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법성이라고 지금 말한 것이 첫머리에 나옵니다. 우주만유를 창조한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원흉이란 말은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통하다. 원만해서 둥글어서 두루 통하다. 그러니까 번역은 지금 법의 성품 원흉해서 그렇게 했죠. 원흉이란 말은 두루 융화가 되는 거죠. 원만하고 원통하고 융화된다는 말이죠. 이 말을 줄이면은 원흉이라고 하지요. 법성은 원통하고 두루 통하는 거죠. 융화되는 거. 그러니까 우주만법에 법성이 끼어들지 않는 게 없죠. 법성은 우주만법에 다 샅샅이 다 두루 통하고 또 어디에나 다 잘 융화가 되는 그러한 도리를 원흉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원흉문하고 행포문.
원흉한 체가 됩니다. 생포는 작용이 되고 이 자리는 진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요유의 자리입니다. 불교에서 가암경에서 원흉문 생포문 여기는 문수의 질을 상징하죠. 가암경에서 문수의 지는 원흉문을 말하고요. 생포문은 보현보살. 보살이 유대한 보살이 대표적인 보살이 문수 보현 두 분인데 행포문은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간직했습니다. 지혜를 통달하신 분인데 그게 바로 원흉문 마음의 본체. 마음자리는 텅 비고 허공은 가공이지만 마음자리는 진공이죠. 참으로 그 자리는 진실하면서 텅 빈 자리예요. 허공보다 더한 거죠. 허공은 마음에서 생긴 지극히 작은 존재라요. 허공이 크다 해도 마음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생포라고 하는 것은 허공계 별과 달과 태양계 모든 지구 같은 것이 있듯이 이 광대 무변한 텅텅 비고 고요하고 밝은 그 마음의 진공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행포가 있다. 행포란 말은 만행 분포라는 뜻입니다. 만 가지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는 부처가 되는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교화를 하는 그 방법이 만 가지 수행이 있죠. 보살의 육도 만행. 그런 만행이 분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포라고 합니다. 행은 만행이고 포는 분포란 말이고 그건 마음의 광대 뿌변한 대방광, 대방광의 그 작용이죠. 그것은 묘유라요. 빈 것만이 아니라 거기는 알차게 가장 미묘하고 가장 아름답고 신기한 그런 여러 가지 존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도리. 보현보살의 만 가지 행을 만행을 바로 생포문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법성 원흉이라고 할 때는 원흉의 자리는 그 자리가 빈 자리요. 지극히 비고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끝이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자리를 법성이 원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모양이 없다. 두 모양이 없으니까 두 모양이라고 벌써 두 모양, 세 모양, 열, 백, 천, 만억 같은 것은 차별문이죠. 차별문인데 차별문이 아니고 여기는 평등문이라요. 그래서 원흉문은 평등의 진리를 말합니다. 여는 평등이고 행포문은 바로 평등이면서 또 차별이 있거든요. 차별의 도리를 행포라고 합니다. 차별의 도리에는 억만 가지가 있지만은 평등의 진리에서는 두 가지 모양이 없고 절대 유일 가장 최고로 그 자리는 일체가 유심조 모든 것이 하나인 그 자리야. 하나라 할 수도 없지만은 부득이 말을 하려니까 그 자리를 하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모양이 없단 말은 평등해서 하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법성이 원흉해서 두 모양이 없다. 그래서 그걸 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자리를 표현할 때 일진법계라고 표현합니다. 일진법계라고도 하고 일심법계라고도 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렇게 해도 표현하죠. 일심법계라고도 하고 일불승이라 하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일심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일도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일법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법이다. 또 그 자리를 일지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이치다. 일심, 일지, 일리, 하나의 진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부득이 하나로 표현합니다. 일태극 하듯이 유교에서는 일태극이라고 하지요. 하나인 태극이다. 태극은 최고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태극. 그와 같이 일심이라 하이다 하고 일도라 하이다 하고 일법이라 하이다 하고 일지라 하이다 하고 일리라 하이다 하고 그 자리는 절대 유일인 일불승이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진법계라 하이다 하고 일심법계라 하이다 하고 그 자리가 두 모양이 없다는 바로 그 자리는 말과 생각을 초월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두 모양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부득이 어떻게 그리느냐. 그림으로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렸죠. 하암계에서 모두 불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일원상. 이것을 본받아서 지구도 이렇게 되어 있고 태양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호박, 수박까지도 저렇게 둥글둥글이 되어 있어요. 마음자리가 원래가 일원상이요. 원불교도 저것을 따가지고 원자만 따가지고 원불교라고 했죠. 원이라요. 그래서 이제 원각이라도 하고 그걸 원각기에서는 대원각이라고 했죠. 큰 원각이라 크게 둥근 깨달음의 자리. 그림만 봐도 시원시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염불하기 싫고 참선하기 싫으면 자기 앉아있는 벽에다가 저것만 딱 써붙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앉아있는 앞에다 이렇게 원상을 딱 그리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주시해도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그러면 결국에 온갖 잡념이 다 사라지고 무념의 경지에 도달해서 무심이 되어가지고 도를 단박에 깨닫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요? 원흉에서 두 모양이 없는 하나의 모양이죠? 하나라고 한 것도 부득이 만든 거예요. 통일의 원리로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을 못하는 것이 지금 아쉽지. 통일의 원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란 자체는 이게 둥근데 그 속에 노란자 있고 뭐 흰자가 있어야지 둘이 갈라지니까 남북이 지금 갈라진 현상은 빨갱이하고 검정하고 말이죠. 갈라졌거든. 계란 그 속에 둘같이 태극기처럼. 그러나 원래는 그 통일된 하나요. 하나의 원리입니다. 통일이라 해서 우주 만법이 다 하나인 원리를 가리켜서 통일된 원리라고 말합니다. 제법이 부동하여 본래적이라.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하다. 우리 지금 현상계 우리 중생의 현실은 움직이고 있죠. 피도 돌고 사람 몸도 움직이고 활동을 하죠. 그러나 그 자체는 절대적인 그 모든 생각을 떠난 진리의 본체는 부동이라요.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본래 고요하다. 지구도 돌고 태양계 항성계 다 돈다 해도 본래 그 자리는 부동체요. 부동심이라. 마음도 부동심을 체득해야 성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1분 1초를 멈추지 못하고 항상 요동하니까 그게 중생의 윤회가 벌어진 거예요. 윤회는 요동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윤회랑선 마음은 요동입니다. 마음은 요동한 것이 곧 윤회요. 그러니까 윤회를 떠나려고 하면은 부동의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진리에 도달하면은 윤회가 끊어집니다. 생로병사를 초월하고 우리 생사고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고 죽고 고통을 받는 것이 전부 부동에서 끝납니다. 그 전에 저 위에서 말했죠. 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하음 법문의 사요라고 나오죠. 침이 부동이라 마음이 부동산매에 들면은 하음의 도리를 알 수 있다. 하음경에서 이 진리를 하음의 진리를 알려고 한 사람은 마음이 부동산매에 들어야 된다. 마음이 자꾸 들락날락 자꾸 요동을 하니까 본래 진리를 잘 모르고 거기에서 번민, 고민,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부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동산매가 가장 그래서 제8지만 되어도 부동지에 올라갑니다. 제8지가 부동지요. 맹자는 자기가 나이가 40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부동심이 되었다고 맹자의 자기 자신이 자기 공부를 말했죠. 나는 40이라 부동심이라고. 나는 나이가 40이 되었기 때문에 40이라. 40 전에는 동심이 아마 되었는가 보죠. 나는 40이라 부동심이라. 맹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맹자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었죠. 나만해도 한 50이 넘었는데 60이 지금 가까운데 나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맹자는 40이 되어가지고 부동심이 되었다는데 40 못된 분은 희망이 있고 40이 넘은 분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40이 넘었는데 과연 부동심이 되는가. 그래서 부동심이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부동심이 되어야 성인의 문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폭포수에 폭포수 물가에서 공부를 처음에 한번 해보잖아요. 처음에는 폭포수에 마음이 헷갈리고 폭포수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귀에 막 들어오고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서 동심이 되지만은 거기서 공부가 익숙해지면 오래오래 공부하면 폭포수가 하나도 들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거의 헷갈리지를 않아요. 그 정도만 되어도 마음이 좀 자리를 잡는 거죠. 자리를 잡아서 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래 고요한 정멸을 알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정멸을 말합니다. 정멸.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그래요. 부동의 극치. 부동의 극치를 정멸이라고 그럽니다. 정멸을 열반이라도 가지요. 불교에서는 열반의 자리. 그래서 부처님 모신 데를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통도사도 정멸보궁, 오대사, 오대산 월경사의 그 중대에도 정멸보궁이 있고 정멸보궁이 여러 곳에 있죠. 그 정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세계를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해요. 고요해서 모든 고뇌 생사 윤회가 다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부동입니다. 바로 부동이 바로 정멸이요.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여라. 그건 또 없어졌네. 글씨가 없어졌어요. 번역이 번역. 넷째 줄에 모든 법의 성품 원흉에서 두 모양 없고 모든 법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여라. 그 말이 빠졌어요. 한글도 모르는가. 한글도 빼버렸어요. 번역한 것이 어디가 나오는지.
그다 써놓으세요. 법의성품 원흉에서 두 모양 없고 그가 하나의 규절이고 모든 법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여라. 본래 고요하여라 하는 다섯 자가 없어요. 본래 고요하여라. 그것이 원래 법성계의 가장 최고 벽두에 이 말이 벌써 진리를 다 표현한 거예요. 그 밑에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 밑에 여러 말이 있지만은 200자가 200자 정도 밑에 나오지만은 그 밑에 것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풀이라요. 무명 무상 절일체 징지 소지 비여경이라. 무명 무상이라 해서 이름도 모양도 없는 거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일체가 끊어졌단 말이죠. 이론상을 그려놓으니까 모양이 생겼고 이론상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이름이 생겼지 그리기 전에 또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자리예요. 지극히 고요한 부동한 본래의 마음자리는 이름도 모양도 다 초월한 자리요. 이름을 후천적으로 붙인 거지요. 또 모양도 이런 사람의 얼굴 생김새도 후천적으로 생겼죠. 그 자리는 이름도 없어요. 노자 도덕경에도 옥황상제가 생기기 이전, 조물주가 생기기 이전에 그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부득이 강호유지 억지로 이름을 붙인 거죠. 강호라. 그 자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도 억지로 부득이 억지로 이름을 해서 마음이라고 이은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칭이지 별것이 아니라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모든 것 초월했나니 일체란 말은 모든 것이죠. 모두를 다 떠났어요. 우주만법이 많지요.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다원입니다. 다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원론이요. 음과 양이든지 가령 무슨 좋고 나쁜 선악이든지 하늘과 땅이든지 그건 이원이죠. 더 들어가면 일원이요. 이제. 그러니까 일원론, 무슨 이원론, 다원론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라지요. 불교에서는 이론이라는 말도 조금 미안하지요. 이론보다 더한 것이 아까 법성원융 무이상 할 때는 이론 같지만은 원칙은 초원론이라요. 불교는 다원이나 이원이나 이론을 떠난 자리요. 초월한 자리요. 초월론이라는 말은 내가 만든 말이요. 만들어야지. 그럼 말 만들어야지. 뭐 안 만들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만든 거 많습니다. 이런 것도 또 내가 만들었어요. 물체를 설명할 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설명하지요. 물이 얼면 얼음 되면 고체고 물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액체고 물이 증발되면 기체 아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것 뺏기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기다 만들어야 돼. 기체 이전에 이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기설을 말한 것이 유교에서 이기설은 이체와 기체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체 전에 또 말을 더 붙이려면
성체라고 하겠죠. 성체나 이체나 그건 같아요. 성리학설. 그렇게 해야 물질도 다 기의 이전에 이와 성이 있어요.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체, 액체, 기체 이전의 그런 도리를 말한 겁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내가 만든 말이요. 이체니 성체니. 그러나 경전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사실 얻는 말은 아니라요. 예를 들면은 소강절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죠. 신생 천지전하고 성이 소씨입니다. 호가 강결이죠. 원래 이름은 이자입니다. 소옹. 찍시갈 옹자. 소강결 선생 이분이 고공자 이후에 주역에 대해서 가장 깊이 통달하신 분입니다. 주역 역학의 원리를 요즘에는 전만 해도 뭐 역술의 대가라고 하고 뭐 영리를 통달했다고 하는데 소강절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요. 소강절은 참 대단히 진리를 참 투철하게 보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유교의 큰 학자지만 성리학자, 주역 상수 학자지요.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치에 우리 사람은 몸은 천지 후에 생겼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세계가 생긴 후에 사람의 몸이 생겼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아놨죠. 그러나 벌써 마음은 천지 이전에 있었어요. 마음은 천지 이전에 있었으니까 기체와 액체와 고체 되기 전에 이때는 다 천지가 이렇게 이런 걸로 생겼죠. 기체, 액체, 고체 같은 건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되었지만 그 마음은 벌써 성체, 이체는 천지 이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강절은 유교의 대학자지만은 벌써 저런 진리를 통달한 분이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했다, 절대 유일신이 창조했다는 그 말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마음이 창조한 그런 원리를 말했잖아요. 밑에 걸 보세요. 천지도 자아출이하니 하늘과 땅도 나로부터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주자도 그런 말 못했고 정명도도 정의천도 그런 말 못했어요. 주렴계도 그런 말을 못했고 단 맹자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강결이 대단한 사람이죠. 불교를 알았겠지. 불교 진리를 통달했겠죠. 소강결이. 맹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죠. 만물이 비어 알아. 천진만물, 만물이 나한테 갖추었다고 그렇게 말했죠. 맹자는. 만물이, 천진만물이 다 나한테 갖추어져 있다고만 말을 했지. 소강절같이 이렇게 통쾌하게 시원시원하게 그대로 꼭 찔려서 말은 조금 불충분하죠. 갖추었다는 말하고 나왔다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도 나로부터 나왔어. 천지 만물이 나한테서 나온 거라. 나의 마음에서 나온 거요.
침조 만유, 아까 말한 마음이 만유를 창조한 그 말이죠. 기여를 하조건가 그 밖에를 그 밖에 천지도 나로부터 나오는데 천지 외에 만물 따위 어찌 좋게 말할 게 뭐 있느냐. 말할 나위가 없다 말이죠. 얼마나 잘 봤어요. 그분은 액체, 고체, 기체 이전에 성리를 통달하신 분이라요. 그러니까 성리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성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 성과 인은.